저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 앨범 제작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공개했는데 아미 부드러 약간 긴장되고 이렇게 가까이서 팬분들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인데 혼자 봐서 태형이 부를까요? 이렇게 할 때도 저 같잖아요. 오라에서 바로 갖고 와요. 얘도 오라 바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입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그냥 가볍게 그냥 드라마 보듯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재밌게. 재미없으면 좀 아쉽네요. 그냥 뭐 사실 만들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앨범이라는 걸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거잖아요. 어떤 생각과 어떤 과정으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는지를 공개하고 싶었던 마음인 거니까 사실 뭐 남들이 뭐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네 이런 거는 알아줄 필요 없고요. 네, 여러분한테 아 얘가 그래도 되게 재밌게 열심히 했구나 뭐 이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와서 굳이 잘 봤냐고 물어보는 건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 보는 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 보면 되죠. 몇 층으로 갑니까? 4층. 영화를 보신 거죠, 지금? 한 명씩 발표시켜야겠다. 저희 아침 매영하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들어가요? 목소리 들어가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는 문은 뒤쪽에 있고요. 안전한 게 나. 비상시에는 이런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좀 부담스러운데요?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 네!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영화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네! 재밌으셨어요? 맞아요, 오늘 좀 유난 떨러 왔어요. 네. 아, 오늘 이게 또 위버스에 또 생중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일은 아닌데 제가 네? 아 사실 그런 거죠. 뭐 그냥 이거 명분 삼아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보고 여러분들 볼 기회가 저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기게도 오늘 대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네. 뭐가 감동이었어요? 네.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저도 같이 봤잖아요. 네. 막 감동적이지 않던데. 고생한 게 편지. 얼굴에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챌린지요? 치킨 챌린지요. 챌린지를 해달라고요? 네. 그 결국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시키고 싶은 거였네요. 계속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다. 귀민 체리요? 네. 그거 다 까먹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노래가 뭐였더라? 뭐였지? 네 뭐. 아 여러분들 그럼 불러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모르지만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
이거 맞아요? 네! 오케이. 한 번 더 하라고요? 네, 한 번 더! 자, 한 번 더 가자. 어떤 게 좀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서로의 마음이 어떨지 말이에요. 어때, 이거 괜찮아요? 네. 이걸로 해볼까요? 네.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이게 너무 어렵다. 와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거 주인 누구예요, 이거? 여기 계시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렇죠? 여기 아까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이거 내가 무례했다. 아,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불러보라고 한 건 좀...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뭐야? 그치, 우리는 흔한 스토리가 아니지. 나 사랑한다! 사랑해요. 한 번 더 찍을게요. 자, 여러분, 저 이제 가야 될 시간입니다.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잘해서 안 일어날 거죠? 네!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려와서 갈게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재밌다. 편지요? 네! 어디 불러줄까요? 다! 다 불러달라고요? 첫 소절 원래 거 불러볼까 그러면은? 네! 어떤 말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전할지 사투리만 하네요. 에코. 춤도 쳐주세요. 에코. 춤도 쳐줘요? 네. 그렇지 않도록 아무리 전하게. 네? 랭크 크레이지 해달라고요? 싫어요. 세미프리 해달라고요? 여기서요? 네! 우리 아미들 언제 철들라나? 자, 이제 저 갈게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이 순간이 매일매일 새롭고 소중합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은 더 오래오래 재밌는 거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곡을 열심히 만들어서 언젠가는 콘서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 볼게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내 마음대로 했다. 괜찮았습니까? 반응이 좋았습니까? 됐다. 전 너무 재밌었고 이 옷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데요? 예뻐서 입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봅시다.